예, 정말 고맙습니다.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. 예측했던 대로 출구조사에서 큰 격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. 물론 아직은 출구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차분하게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. 그러나 이대로 우리가 승리한다면 저는 오늘의 승리는 간절함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. 첫째는 정권 교체를 염원했던 우리 국민들의 간절함. 둘째로는 그 국민들의 간절함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뛰었던 우리들의 간절함. 그것이 오늘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오늘의 승리는 전적으로 국민들 덕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여러분들, 우리 선대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경선에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했던 그런 후보들까지도 다 함께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중앙당에서부터 지역위원회까지 당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전부 혼연일체로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. 우리 국민주권선대위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. 우리 주미애 대표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선대위 아주 잘 또 안정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.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또 뛰어주셨던 우리 실무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. 빈틈없이 자기 역할을 다해 주셨습니다.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. 우리 원외 지역위원장님들도 정말 참 고생들 하셨습니다. 당원 동지들 또 원로 당원들부터 젊은 당원들까지 국민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절박하게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. 이렇게 우리 당이 전 당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선거가 치른 것, 저는 우리 당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장면의 하나로 길이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제 몇 시간 지나면 뭐 최종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오늘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 제가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. 그리고 그 땀과 눈물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제가 잘 받들겠습니다. 제가 여러 번 선거 기간 동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입니다. 제 뒤에 우리 당이 또 여러분들께서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제3기 민주정부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개혁과 통합 그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루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들 함께 주셨듯이 또 앞으로 제3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계속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는 개혁, 통합 이 두 가지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